그렇게 검고 슬픈 비가 내리던 그날의 절벽에서 빛의 신 루페온을 따르던 사제 아만. 해적 검은 이빨과 갈기파도 영주 칼스의 도움을 받은 당신은 배를 얻어 무사히 항해를 떠날 수 있게 되었죠. 당신은 바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의 향기를 기억하시나요? 배 타기 좋은 날씨로군. 선장님, 첫 항해 축하해. 선원은 선원 목록을 열어 선장님? 탑승시킬 수 있어. 미안. 우선은 내가 나랑 차가서 나가볼까?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배는 내구도가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달아. 내구도를 전부 소모하면 항해가 불가능하니 조심해. 저기, 선장님! 저쪽에 부유물이 있어!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을 뒤지면 해적 주화를 얻거나 쾌소근한 게이지를 채울 수 있어. 해적 주화는 상선과 거래하거나 선원을 고용할 때 쓰기도 해. 때에는 쾌소근항에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운전하기 힘들 때는 자동운항으로 편안한 바닷길을 즐길 수도 있지. 어? 저기 보여, 선장님? 저건 상선이잖아. 좋은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 쾌소근항으로 어서 따라가 보자. 그렇게 당신은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아크라시아의 거대한 바다. 혼돈의 별 페트라니아로부터 악마 군단을 이끌고 온 대악마 카제로스가 아크라시아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에스더라 불리는 대륙의 영웅들이 아크를 찾아 그들의 침공을 막으려 노력했었죠. 토토이크에서 당신이 보낸 시간은 한편의 동화와도 같았습니다. 창조의 아크 우르투스 앞에서 마음의 칸타빌레를 연주해보세요. 니나브가 남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널 기다려왔어. 세상을 지킬 아크의 수호자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을 부르던 니나브의 목소리를. 명예의 신 프로키온이 창조한 종족 라제니스. 언젠가 운명의 바람이 부는 날이 오면 당신은 그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기에나의 바다에서 불어온 운명의 바람은 애니츠로 인도했습니다. 애니츠 대륙에는 아크가 없었습니다. 웨인은 스승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거울 계곡에 스스로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끈 것이 당신이었습니다. 트리시온에 쌓인 불안정한 기억들이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기억의 흔적. 당신의 운명이 시간과 공간을 타고 흘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르데타의 붉은 사막 위에 세워진 탑, 에어가이츠.